바타비아에서 조금 아이템 좀 얻고 갈까요? 그리고 다행인 게 동남아시아 독점왕들이 많아서 보급이 끊길 만큼 굶어 죽진 않습니다. 동아시아는 제가 이제 섭렵을 했는데 세력치가 좀 초라하고 턴오버밖에 안되고 동남아시아가 진짜 백이죠. 4천의 세력치를 확보하고 있어요. 아무것도 힌트가 없네요. 자, 말라카로 갔다가 이제 인도양으로 그럼 향해야겠습니다. 여기서도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올텐데 술집 여자 말고 누구 알려주는 사람 있나요? 아 맞다, 계피나무 찾고 있었지. 도시 근처라고 했으니까 말라카 주변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. 어디였는지 까먹었네요. 아 찾았습니다. 못 찾았다. 어? 고래 뭐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데? 한번 잡아 가자. 까먹었어. 너무 빨리 넘기는 바람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나갔다 와야겠다. 아 돌고래상 좋아. 힌트가 안되니까 바타비아로 갈게요. 바타비아의 여식이라면 알려줄 것 같아요. 돌고래상이 자동이동 빨리 해주는 건가? 어 얘는 힌트를 안 알려주네요. 어? 오케이 6에 115.
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물을 술집 아저씨 말도 잘 들어야겠네요. 자, 용상 동남아시아에 있다. 북동 7에 북위 7에 117. 아, 이 정도네요. 깨면 상어 지느러미 하나 더 주나요? 네, 뭐 아무것도 안 주잖아. 확실히 돌고래상이 있으니까 범위가 넓네요. 7에 117 아니었나? 8에 117인가? 헷갈리네요. 찾았습니다. 공격력이 올라간다고? 그러면은 철갑선에다 놉시다. 자, 선수상을 여기서 두 개나 발견했어요. 자, 동아시아는 완전히 클리어를 했고, 동남아시아가 과연 용악의 베토가
베가토와 알려주네요. 자, 말라카로 가서 안 알려주면은 인도양으로 떠나겠습니다. 어, 알고 있네요. 남동 남동이면 어떻게 알아? 잠깐만 여기 다시 한번 가보자. 북이 1에 120. 저기구나. 자동이동이 뭔가 되게 느리네요. 제나스 줄게요. 약체들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기투에서 좀 승률을 높이게. 자, 다시 한번 바타비아로 가보겠습니다. 또 무슨 아이템이 있을까? 술집 주인은 아무 말 없었고, 은하수의 성도자? 성좌도? 어, 계속 말 걸면 알려주는구나. 0에, 북이 0에 32. 이건 좀 멀다. 이쪽이에요.